힘 세기 위해서는 무거운 거 들어야 돼. 내가 한 번 들 수 있는 무게가 만약에 벤치가 100kg야. 그럼 이것의 80% 이상 정도면 근력 운동이 된다. 원활함의 80% 이상으로 들어야 근력 운동의 기준점에 들어간다. 효율적인 퍼센트 기준점을 제시해 준 겁니다. 내가 아니 연구하는 전문가 분들이. 이거는 횟수라고 합시다. 횟수. 들 수 있는 횟수야. 랩스라 그래요. 가로 짝대기는 뭐냐? 힘. 이거는 이제 퍼센트로 할게요. 퍼센트. 여러분들이 원RM이 100kg가 원RM이야. 그럼 여러분들 여기가 100%면 한 번 들 수 있겠죠. 그쵸? 만약에 한 40kg 들어봐요. 30개 40개 이렇게 들겠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키로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그래프가 되는 거야. 80%로 합시다. 그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근신경계를 발달시켜 줄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여기다. 이 뒤쪽은 근신경계보다는 바로 근비대로 가는 근육이 커진다. 근육 커지는 구간이다. 뭐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40kg보다 더 높아져야 되겠지만 제가 이분법으로 나눠준 거예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80kg 정도가 될 때 이게 5번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개 근력운동이 5고5라든지 아니면 5고3 1운동이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5개를 들 수 있는 무게로 하게 되면 근력운동 즉 근신경계 그 신경 발달시킬 수 있는 최고의 번호가 바로 5개다. 자,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우리는 반 왔어요. 5개로 시작을 할 건데 이 5개로 5세트 할 거예요. 이걸 5고보라고 합니다. 5세트 5개. 첫 번째 세트 5개 하고 쉬고 2세트 때 5개 하고 쉬고 3세트 5개 하고 쉬고.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쉬는 시간은 3분이에요. 가장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게 3분 쉬는 거예요. 무게를 올려야 돼. 우린 개구리예요. 생물 시간에 배웠죠. 개구리가 끓는 물에 들어가면 바로 그냥 죽어버리지만 차가운 물부터 천천히 올리면 어떻게 돼요? 적응해서 살죠? 오래 살죠? 우린 개구리야. 오고보가 된다면, 그러니까 오고보를 하거나 쉽게 느껴지면 그때 무게를 올려야 돼요. 왜냐? 우리 근신경계가 발달하려다가 아 이제 쉽네 하고 발달을 안 해버립니다. 온도를 좀 높여줘야 돼요. 가습을 더 높여야 돼. 증량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무게를 올려서 80kg에서 85kg 늘렸어. 85에서 90으로 올렸어. 그렇게 되면 5개를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못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근력운동 몇 퍼센트? 80%. 80%가 몇 개? 5개가 거의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근데 여러분들 무게를 올리면 80%가 아니야. 이미 5개 할 수 있는 무게를 넘어간 거라고요. 요 놈을 잘라줘야 돼. 몇 개? 4개. 아, 더 잘라도 돼. 3개. 두 개, 한 개 이렇게 근력운동에서 얻고자 함은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가장 효율적인 근신경계 자극운동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빡세게 5개 한다고 스파트 와줘가지고 두 개 하고 뭐 에? 마치 진짜 스파트 하는 사람이 데드리프트 와주는 것처럼 벤치프레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깔끔하게 부상당하지 않게 세트 수와 랩수를 정해둔 걸 끝내야 되는데 A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오케이, B라는 학생이 있었네. 둘 다 원RM을 몰라요. 난 한 80kg로 시작할래 이랬어요. 5세트를 5개씩 했어요. 자, 1주가 지나고 이 A는 성공을 했어요. 5고보를 성공을 했어요. 어떻게? 쉽게. 근데 B는요 1주가 됐는데 뭐 성공을 같이 했지만 어렵게 했어요. 어렵게. 어찌됐든 성공이었기 때문에 증량, 즉 무게를 더 넣어야 되죠. 근신경계를 계속 자극하기 위해서 나중에 85가 되는데 대신에 이 A라는 친구는 쉽게 했기 때문에 다시 5고보를 해도 돼요. 왜냐? 쉬웠기 때문에 80이 쉬웠기 때문에 85를 5개 할 수 있는 데에 확률이 높잖아요. 이 B라는 학생은 80kg를 어렵게 했기 때문에 5고보를 똑같이 한다 한들 5개를 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지죠. 그러니까 이 B라는 학생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야 되느냐? 4개로 줄여줍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근력운동은 이것만 하시면 돼요. 프로그램에 체계하라 그래요. 자, A라는 학생이 1주차 5고보를 하고 2주차 5고4를 하고요. 그런데 중간 정도로 끝냈다고 칩시다. 약간 이제 중간으로 끝냈어요. 이건 정말 쉽게 했고요. 내가 이 A라는 학생이 90kg를 4개는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1세트랑 2세트, 3세트는 4개를 들 수 있지만 나머지 4세트, 5세트를 못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트를, 세트 수를 줄일 거예요. 근데 B라는 학생은 5고보를 어렵게 했죠? 어렵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무조건 5급 4야. 5급 4도 어렵게 끝낼 수 있어. 그러신 분들은 5급 3으로 들어야 돼요. 자, 여기가 핵심입니다. 세트 수를 건드린 거고 여기는 랩수를 줄인 거야. 그러니까 질문은 이거야. 무게를 증량했을 때, 그쵸? 증량된 무게를 이만큼 들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들 수 있다 하시는 분은 세트 수를 내려주세요. 들 수 없다 하시는 분은 랩수를 줄여주세요. 내가 오늘 80kg를 들었는데 아 이거 좀 쉬웠어, 너무 쉬웠어 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세트 수를 가져가고 랩수를. 근데 중간 정도로 아 이거 무게를 좀 그래도 5개는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똑같이 세트 수를 줄여주세요. 그런데 5개 못 들 것 같아 하면은 랩수를 줄여주세요. 세트 수를 줄이고 랩수를 유지해도 4 곱하기 5니까 어떻게 돼요? 20개죠. B라는 친구는 어떻게 돼요? 세트를 두고 그대로 두고 랩수를 줄여서 5 곱하기 4니까 2개 합쳐도 20이에요. A랑 B랑 운동 능력이 달라도 발림 수는 같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8주 정도가 되면 거의 원RM 수준의 무게로 운동을 하시게 될 거예요. 마지막에 이 그래프만 보시면 왜 8주하고 2주 쉬라는 것이 중요한가 알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거 시프트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시프트. 처음 하는 사람의 원RM이 100kg였어요. 그럼 이 사람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어디서 시작했어요? 80%가 여기니까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했겠네요. 그렇죠? 자, 8주가 지났어요. 이 기간을 8주라고 했을 때요. 원RM을 다시 재셔야 돼요. 이 친구가 만약에 어떻게 돼요? 105를 찍었네. 이게 시프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 파란색 이 아니 검은색 그래프가 이동해 버려요. 이걸 이제 오른쪽으로 시프트 한다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이동해 버립니다. 오케이. 80%가 이제 이 정도가 됐겠네요. 그럼 80%니까 105kg면 한 뭐 대개는 뭐 쉽게는 85kg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해 줘야 되는 거야. 계속 밀어줘야 돼. 오른쪽으로 계속 밀어줘야 돼요. 자, 오늘 100kg가 원RM이야. 8주 후에 다시 재. 110kg가 됐어. 110kg에 80%를 또 하는 거야. 그럼 그 지금처럼 유지한 프로그램을 계속 8주 2주 쉬고 이래가지고 계속 시프팅 하는 거예요. 언제 원RM 재요? 상관없어요. 그냥 8주 정도면 되게 원RM 잴 수 있는 시기일 거 봐요. 재고, 쉬고, 다시 80%. 재고, 쉬고, 80%.